300만 인구가 모여 사는 인천. 인천 사람들의 구성은 좀 독특합니다. 고향이 어디시라고요? 내 고향은 충청도라고. 충주요. 부산. 충청이. 인천이. 어디 그뿐인가요? 지구촌이 하나가 되면서 인천은 글로벌 도시가 되었죠.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직업에 따라, 생각에 따라 인천에 대한 의견도 다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천은 어떤 도시인가요? 네, 활력입니다. 인천은 살기 좋은 도시. 바다가 있어 너무 좋아요. 아, 점점 나아질 거다. 무한한 발전이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인천 여자 저 신지와 함께 인천의 내일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름하여 나는 인천이다. 인천 청년들을 만나러 온 이곳은 젊음이 느껴지는 대학 캠퍼스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낼 오늘의 주인공들. 보통 토론 준비할 때 이 동아리방에서 모여서 준비를 하거든요. 지금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호중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관심이 좀 필요한 친구인데 정영기라고 하고요. 이쪽은 안녕하세요. 제 막내 김재원입니다. 저희는 인천 유일의 토론학회 새치어입니다. 새치어 학생들의 활약 기대됩니다. 평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학생들. 오늘 준비하고 있는 토론은 인천의 미래에 대한 내용인데요.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인천의 모습까지 꼼꼼히 자료를 찾아가며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논쟁형으로 가든 토크쇼 형식으로 가든 메인 주제가 필요하잖아. 뭐가 있을까? 저는 청년 정책을 주도적으로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경우는 문화 정책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문화 정책. 그러니까 뭐? 한류나 뭐 이렇게 해서 드라마 이런 게 되게 핫하잖아. 막의 인천에 대해서 도망. 막의 인천. 인천은 진짜 막의인가? 인터넷 인터넷 진짜 막의 인천. 20대 제일 많이 하는 게 인터넷인데 인터넷은 맨날 인천하면 영광으로 막의 뜨잖아. 청년 여러분, 인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가요? 부정적인 면도 많고, 그리고 이거를 해결을 한다면 발전할 여지도 굉장히 커서 이거는 되게 나중에 본토론 때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인천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편견이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편견을 깨는 자료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편견을 깨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태어난 건 평범했지만 토론만은 비범하게 하련다. 김한솔 학생. 대화하고 타협하라. 토론은 합리적이라는 김재원 학생. 설득하라. 승패가 아닌 행복에 다다른다. 김호중 학생. 네, 청년 인천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저희 세 명이 모이게 됐는데요. 저희 세 명 모두 다 인천에서 유치원부터 고등교육까지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20여 년 동안 살면서 인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 시간이 적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최근에 도깨비가 중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포털 사이트를 보면 도깨비 인천 촬영지 이런 게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동인천에 있는 한미서점을 갔어요. 한미서점 앞에 중국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도깨비가 중국에서 방영된 적이 없어요. 우리 인천대 같은 경우도 별에서 온 거대 그 촬영 네, 이후로 맞아요. 중국 관광객들이 한 번에 막 3천 명씩 오고 그랬잖아요. 또 국내적으로도 유행했던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서도 1988 그것도 인천시에서도 했었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도 인천에서 했었고 다른 기타 영화들도 인천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방한 중국 관광객 622만 3천 명 중 인천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54만 명밖에 안 된대요. 일단 이는 전체 방한 중국인의 8.8%밖에 안 된다는 수치인데 우리 인천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 촬영지였다는 거를 제외하고 3천 명이나 올 이유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정말 열기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걸 왜 못 살리고 있을까? 인천 나름의 그 고유한 전통 같은 경우를 또 살리는 것도 관광지로 중요할 것 같은데 착안을 좀 해본 게 QR코드를 곳곳에다 심어놓는 건 어떨까? 전지현이나 아니면 김수현이 촬영했던 촬영지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QR코드를 심어놓고 거기서 하면은 뭐
김수현이 사인한 뭐 티셔츠 아니면은 뭐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왜 제가 QR코드를 강조하면 중국인들은 생활의 대부분을 다 QR코드로 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결제를 할 때 아니면 무언가에 대해서 심지어 노래방 같은 데를 가도 우리나라는 이런 기계가 있어가지고 누르잖아요. 거기는 QR코드로 찍어가지고 핸드폰 검색해가지고 예약을 해요. 아까 전에 중국인들 그 웨이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다가도 우리 시차원에서 아니면 또 우리 청년들이 조금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막 외국 관광객 놀러 갈 때 블로그 보면서 막 놀러 가잖아요. 네. 중국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일 많이 쓰는 게 SNS 웨이보인데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인천 여행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인천 여행 페이지 같은 경우는 26만 명이 구독을 해요. 그래서 서울은?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서울 여행 페이지는 3,102만 명 구독하고 있어요. 아니 바로 옆인데도 엄청 차이 나네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인천 여행 페이지를 검색을 하면 해시태그 걸려 있는 게 인천공항 아니면은 서울 여행 중일부 너무 극히 일부분으로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차별화 없이.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냐면 2015년에 2030년 인천 도시 기본계획이란 걸 발표를 했어요. 여기를 보면은 인천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관광지가 분산되는 게 좀 매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를 보면은 인천을 4개의 도심으로 나눴어요. 인천이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테마를 해서 동북아의 허브를 아는 5천만 명이 1년 이용하는 국제공항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공부하고 인천에서 일을 하며 인천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인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인천 곳곳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인천의 근대 건축물을 통해 100여 년의 시간과 공간을 이어가는 한 남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가 일하고 있는 이 건물도 특별한 곳이라는데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의중 씨. 진한 커피향을 닮은 그는 이 카페의 주인이자 꿈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그에게서 먼저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인의 소개로 여기를 알게 됐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여기가 얼음 창고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는 주민분들과 조금 교류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옛날부터 여기가 얼음 창고로 쓰였다. 그 외에는 여기가 이제 주위에 이제 외국인 클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술 창고로 쓰였다. 그리고 인천 교육청에서 소유하면서 그런 교과서를 또 저장하는 창고로 쓰였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100여 년 전 이곳은 얼음 창고였습니다. 1920년대 무역이 많은 인천에 얼음이 필요하자 한강 마포나루에서 얼음을 얼려와 이곳에 보관했다는데요. 1950년대까지 얼음 창고로 쓰이다가 이후엔 여러 용도의 창고로 쓰였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 서늘한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생건축을 통해 따뜻한 느낌의 카페로 변모했는데요. 재생건축이란 옛 건축물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